멋지다는 건 뭐냐면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낯설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멋진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적은 사람들이 좀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결국에 멋진 게 된다라는 거를 건담을 좋아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브컬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억의 어떤 기반에서 소비가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고요. 건담이라는 이야기에 꽂혔던 거는 한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미니 대백과사전 앞에 서가지고 열어서 읽고 하면서 스토리를 다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좀 좋았죠.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읽은 아이였고 조숙한 셈인데 좀 그 나이 때가 읽지 않는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읽었던 책이 조지 오웰의 1984거든요. 건담을 아는 애도 없었고 좋아하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사실 좀 많이 외로웠었어요. 토미노 요시키 감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TV에 방영하는 것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만드는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사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고집을 부려서 우겨 넣은 장면들이 폭발할 때 그 조종석에 타고 있는 파일럿이 같이 폭발하는 혹은 어떤 뭐 건물이 무너질 때 그 건물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에 휘말리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넣은 이유가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전쟁은 정말로 사람이 죽는 일이다.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건담이 좀 더 오리진한 거인 거예요. 물론 건담도 따져보면 원래 가져온 어떤 차용된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보든 제품을 보든 오리지널을 모르고 보면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이게 그냥 완벽한 어떤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모르면 어떤 맥락이라든가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온전히 그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태도 같아요. 취향이라는 말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취향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많은 것들이 취향으로 수렴되진 않아요. 결국에 수렴되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내가 뭐 이를테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이는데 그게 내 위치인 거고 이왕이면 좋은 데 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10년 뒤에 내가 이왕이면 남들한테 뭔가 좀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한테 뭔가 좀 껄끄럽지 않고 아무래도 제가 이것을 소장을 하면 아마도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뽑아내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셨을 거예요. 이 일을 좀 오래 해왔지만 역사를 거슬러서 그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또 관심 있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35mm 필름 카메라의 시작이 라이카이기도 했구나. 근데 우리 일하고 좀 많이 닮아 있잖아요. 바르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결과물을 만든 거고 저희도 바르낙과 같이 어쨌든 미지런 작업 안에서 개발하고 고민하고 창조하고 늘상 그렇게 합류해요. 사진과 미술 뭐 이렇게 제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견고한 설계를 했다는 것도 놀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지금 유산처럼 잘 남겨서 저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역사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묻히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유물인 거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라이카 M 바디가 나온 지 54년이래요. 이 외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고집일 수도 있지만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더 이상의 기능을 넣지는 않았어.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야. 근데 네가 그걸 잘 다루고 연습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아산병원에 의사분이랑 직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한테 산 게 이 M2라는 바디였는데 한 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걸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냐 라는 질문에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소장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아끼고 구매하는 낙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품으로 보시는 거죠. 이 바디 하나. 브랜드라는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거. 그리고 그게 좀 사라지지 않아야 불편함이 없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애정할 만한 대체품은 없을 것 같은 거죠. 제가 모노크롬을 이제 항상 소지하고 있잖아요. 늘상 함께해도 든든하고 좀 더 믿음직스럽고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게 나도 그러면은 아, 모노크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말은 안 하지만 선생님 같기도 해요. 라이카가 저한테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아크라는 브랜드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사실 육체 노동이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작업 도구들이 몸에 닿을 때도 많다 보니까는 옷이 쉽게 되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 편한데 내구성도 좀 좋고 하지만 패션을 포기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다가 카라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브랜드를 말하지 않는 한은 되게 그런 포멀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애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런던에 공연을 하러 갈 일이 있었어가지고 갔다가 서브컬처 씬에 있는 사람들이 쇼디치를 기반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런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라트 매장을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거기 직원한테 제가 아 여기 음악 너무 좋다 자부심이니까 이거 내가 다 셀렉한 거다 너 음악 좀 들을 줄 아네. 스트리트웨어를 입고 있는데 액세서리 요소들도 뭔가 히피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룩은 카라트를 입고 있는데 되게 잘 묻어나게끔 저런 멋있는 친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일반적이라면 제가 뭐 옷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끊길 텐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맥주를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맥주를 같이 한 캔 하면서 대낮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카라트라는 브랜드를 매개체로 대화가 됐다 보니까는 브랜드에 대한 이제 감정이나 인식 이런 것까지 좋았던 감정의 연장선으로 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애들이 매장에서 일하고 그런 애들을 쓰는 브랜드 되게 괜찮은데? 좀 이런 생각? 저한테 패션은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선에서도 최대한 좀 깔끔해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황이나 그날의 기분을 뭔가 노출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들을 항상 찾는 것 같아서 카라트는 스트릿웨어잖아 해서 뭔가 그 스트릿 기반의 이런 색이 투영이 되는 것보다는 로고가 안 보이게 된다면은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카라트 윗의 오피셜 계정을 되게 많이 봐요. 다 너무 좋아해.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은 컨텐츠에서마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요. 전형적인 패션 브랜드처럼 전개를 할 때도 있고 이런 틀에 박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새 시도를 하지만은 거기에 뭔가 모를 그 카라트만의 그 느낌이나 색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풀어나가는 게 이 브랜드의 매력이라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사오신 거예요. 아버지랑 재밌게 만들던 추억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동네 문방구에 굴리고 싶어서 갔는데 처참하게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 미니카가 한국에서 그런 OEM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들었던 미니카였어요. 가격을 봤더니 딱 두 배더라고요. 한국 미니카에.
계속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고유 제품 넘버가 있는데 1로 시작하는 제품은 이제 항상 살 수 있는 제품들이고 9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한정판이에요. 당장은 이제 그게 솔드아웃이 안 되더라도 이게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사고 살려고 보면 없거든요. 그렇게 타미야가 자꾸 저를 길들이는 것 같아요. 타미야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처럼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순정파 대회 그리고 이제 막 개조를 극강으로 해서 제일 빠르게 하는 뭐 스피드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들이 아직도 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처음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했지만 미니카라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대회들이 열리고 뭐 그 대회들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커스텀하고 개조하시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인프피고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사실 저는 타미야나 프라모델들이었던 것 같아요. 1평 남짓 때는 제 자그마한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용히 혼자 앉아서 앞에다가 모니터에 이제 만화를 틀어놓고 어렸을 때랑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반지하방에서 탈출한 지가 10년도 채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미니카 하나 사는 것도 무서웠고 수직 같은 거를 엄두도 못 냈고요. 저 같은 분들이 뭐 키덜트라고 요새 표현하고 이제 다 어른이 돼서도 수집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한 뒤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이 맺혔다고 해야 되죠? 부모님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사주지도 못하셨고 저도 못 샀고 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모으는 이미 문방구에서 광고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 문화였기 때문에 저 같은 30대 성인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요새 그런 포켓몬 신드롬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포켓몬 빵에 스티커를 모았던 그 문화가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타미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때 당시 아이들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되셨고 그래서 광고가 필요 없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평범한 거는 싫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항상 찾았거든요. 예를 들면 미니카를 개조를 해서 거 앞에 걸레를 달아서 집안을 청소하는 미니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도 이건 재밌네 라는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항상 저의 추구하는 방향이었고 그거를 피드백 받았을 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제가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그 단칸방 위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제가 이제 장난감들을 다 모아놓고 저 혼자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혼자 막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약간 어두컴컴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백열등 전구 하나 이렇게 딱 켜놓고 완전히 딱 저만의 공간.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어른은 허리를 필 수가 없었어요. 어린이가 앉아서 놀면 적당한 크기의 천장 높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은 올 수 없고 나는 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육교밑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육교가 작아지면 되게 귀엽겠다. 그러면은 그 안에 버스는 이만하겠지? 그럼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우리 세상이 여기 있고 우리를 지켜보는 뭔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엄마가 불러오면 다 널브러져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안에 스토리를 했었거든요. 이런 인형 애들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무리를 만들어서 마을을 놔두고 제 나름대로 꾸며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레고로 또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스케일이 조금 더 작은 거에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일본 물건들이 스케일이 확실히 작아요. 컵도 그렇고 그러니까 묘하게 뭔가 다 작아. 그래서 밥그릇도 묘하게 좀 작은 것들이 나오고 커피숍을 가서 커피가 나와도 커피컵이 묘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보는 눈이 약간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셀렉한 물건들은 다들 묘하게 또 스케일이 작은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이유와 파인트 스타프의 물건을 고르는 이유가 비슷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레고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디자인도 많이 변하고 하기는 했지만 예전의 레고랑 지금 레고랑 저렇게 한 줄로 이렇게 모았을 때 이질감이나 위화감이나 이런 게 들지가 않잖아요. 관통하는 뭔가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들이 보면은 전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인드 스토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요.